올 것이 왔구나. 와, 진짜 말한 게 이루어졌네. 에이미야, 뭐라 그래야 되지? 다섯 명이 함께라는 게 너무나 좋았고. 지금 내 모습을 거울로 보다가 갑자기 그때 당시 내 모습 보니까 너무 뭔가 이상해? 어, 느낌이. 쇼타임 뉴스 안녕하세요. 여러분 쇼맨 뉴스입니다. 우리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우리 정말 열심히 지냈구나. 다들 진짜 잘 커졌구나. 난 그냥 보면서 아, 다들 잘 컸다 싶었어. 나는. 아, 잘 컸어. 진짜. 저희는 하나의 그냥 다섯 명의 퍼즐 조각이고 멤버들이 없으면 제 자신도 완성이 되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여행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한 번도 지금 여행을 간 적이 없어요. 여행 가고 싶어요. 이상하게 여행 갈 생각을 멤버들하고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행 갈 때가 아니다. 이뤄낸 것도 없는데 무슨 여행이냐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행을 가보는 게 꿈이기도 했었어요. 있다면 말할 수 있다면. 야, 불러봐. 있다면 황민이 형 맞아. 아, 진짜 잘 어울린다. 별 보고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서 힐링을 하고. 평소에 하고 싶었던 그런 여행이니까. 마음 잘 맞는 친구들과 함께하니까. 가위바위보. 예전에 연습생 시절로 돌아간 느낌? 아니야, 너 정확히 어떻게 했는지 알아? 정확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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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있어 그냥. 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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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오. 이거 뭐지? 함께한 8년의 시간 동안 한 번도 멤버들끼리 여행을 떠나본 적 없는 뉴이스트 멤버들 여러분에게 휴가가 주어졌습니다. 오. 여행을 떠나기 전 서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8년 동안 함께 지냈는데 알아볼 게 있나? 근데 8년이 아니야, 우리 생각해보면. 9년? 거의 9년. 90년, 이제 90년이지. 90년 Baby, don't forget my heart. 널 찾으려 떠나왔던 너나만 몸에. 챕터 1, 내가 알고 있는 나. 나의 프로필을 작성해보세요. 나에 대해서 쓰면 되는 건가? 그 신체 사이즈 센티미터 그거 속이지 마라. 뭐가? 뭐가? 너 벌써 썼지? 뭐, 안 썼어? 안 썼구나? 뭐, 빈칸으로 둘 거야. 신체 사이즈는 인터넷에 나온 걸로 쓸 거야. 178. 내가 넣기를 아는데? 아니, 컸을 수도 있지. 다들 신체 사이즈도 멈췄어, 얘 빼고. 민현이는 되게 자신감 있게 181이라고 딱 적었네. 아니, 근데 형, 우리 이제 8년 차인데 무슨 키를 그치? 속일 때가 아니잖아. 그래. 속일 때가 아니죠, 지금? 속일 때 아니니까 73이라고 써, 형. 형 쓰는 와. 어? 망했다. 형은 그 키에 그 몸무게이기 때문에 팬분들이 좋아하는 거야. 팬분들이 좋아하는 거야. 뭔가 요정 같고 그런 거 있잖아. 요정 같고 그런 거 있잖아. 어, 맞아. 썼어, 알았어. 그리고 얘기했으니까 형은... 썼다. 동호가 키 많이 크다. 뭐가? 아, 180 미만이라고. 아 미만 썼네. 아, 그런 방법도 있구나. 180 미만. 장점. 내 장점? 그럼 내 장점?
약간, 아, 약간 민망하지 않나요? 내 자신을 약간 몰라서야. 자기에 대한 그러니까 정점수는 약간 민망하지 않나? 생각해보면 어렵지. 잘 몰라. 장점 귀엽다라고? 아, 왜 다 봐? 형 영어 1등은 너무했다 그래도. 영어 맞긴 맞지. 맞긴 맞지. 취미에 청소 쓰고 특기에 정리 썼어요. 근데 민현이는 저거 쓸만해 진짜. 근데 금방 버리고 올게. 야, 신발 정리 잘해야 돼. 이거는 별로 추워질 것 같아. 야, 나중에 여기 다 벗고 정리하고. 자신의 내구조와 인생 그래프를 설명하고 서로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오, 하루만 영혼이 바뀐다면? 뉴이스트, 노래, 콘서트, 러브. 그리고 연습생 시절 시작이. 조악 떨어졌네? 조악 떨어졌네. 조악 떨어졌네. 너가 날 잔잔히 찍었잖아. 어. 약간 무심한 댓글이야. 비슷하게 나온다. 아, 나 지금 웃길 것 같아. 코끼리냐 내가? 됐어 됐어 아르뇨. 와우. 우리끼리 지금 거의 9년 만에 처음 여행 가는 건데 그래도 좀 뜻깊고 이런 것들 색다른 걸 해봤으면 좋겠는데. 액티비티? 어. 너 할 수 있겠어? 너가 제일 못할 거야. 우리끼리 이거 다 같이 손잡고 스카이다이빙? 이렇게 원으로 손잡고. 그러니까 이거 이거 그런 거. 와, 여기서 별 만들고. 어, 너 빼고 다 할 수 있어. 아니야, 나도 못할 걸. 아, 아론장이 고소공포증 있어. 어, 나 못해 못해. 안 돼요 안 돼요. 오, 막 엄청 심한 건 아니지만 그냥 푹 쉬고 싶어요. 네, 여행 가서. 제가 휴가가 있어도 밖에 나가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 편이에요. 소소한 행복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거잖아요. 그냥 마음 닿는 대로, 발길 닿는 대로 재밌더라고요. 플랜이 짜여진 대로 움직이면 더 저는 마음이 편안해요. 내가 원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는 편은 아닌데 얼마 전에 일본 여행을 할 때 한번 세워봤어. 맞아. 난 좋더라고. 시간을 알차게 쓸 수 있어. 즉흥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시간을 버리는 시간이 없어. 아, 유현이는 거의 지금 여행사야? 나는 1박 2일 코스는 호캉스. 호캉스? 호캉스 괜찮지. 제가 이번에 함께 여행 가게 되면 계획을 잘 짜서 이 계획의 중요성을 한번 일깨워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아침 9시 집합, 이동, 10시 예약한 호텔 스위트룸 도착. 어, 여기 스위트룸인가 봐. 그리고 짐을 풀고 점심 식사. 그리고 따뜻한 온천수에서 수영. 오, 완전 좋아. 그리고 방으로 돌아와 샤워를 하고 보드게임. 보드게임 재밌지. 야, 이거 진짜 현실적. 그리고 저녁 식사는 백호가 만들어주는 음식 먹기. 어, 좋아. 이거 좀 좋긴 하다. 나쁘지 않아. 어, 괜찮은 거 같아. 아, 어디로부터 써야 되는구나. 계획표 짜고 이런 거를 제가 잘 못해요. 애들한테 좀 의지를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래서 애들이 따라다닐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제주도. 아~ 일단 첫날 아침 비행기 좋지, 타고 이동. 좋지. 간단하게 점심 식사하고 낚시하러 이동. 어? 낚시? 낚시 좋지. 그래서 거기서 낚시를 계속하다 낚싯대 잡은 물고기로 매운탕. 오~ 이긴 거의 그 방학. 나 방학 계획표야. 생활 계획. 시간까지 다 썼어요, 민기. 1박 2일 시골 어딘가? 오케이. 시골. 네, 시골 어딘가? 나 그런 거 좋아. 10시 일어나서 출발. 11시 휴게소 도착. 그러니까 휴게소 1시간 갑자기 달린 거야. 어. 1시간 달려서 어. 휴게소 올라가서 휴게소 체험. 어. 먹고 떡소떡 먹고 그런 거. 떡소떡 하나? 3시부터 5시까지 레크레이션. 레크레이션. 고급 단어인데, 고급 단어? 레크레이션 할 거야.
눈치 게임. 1, 2, 3, 2, 3.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그런 거 하고 9시부터 10시까지 담력 훈련이 있을 거예요. 시골 어딘가에 담력 훈련. 뭐야 이거? 하지마! 하지마! 만약에 뭐 5시부터 6시 뭐 저녁 먹기로 했다. 응. 근데 배 안 고파. 아~ 근데 7시에 또 막 관광하기로 했는데 그때 피곤해. 배고파. 아~ 막 뭐 이런 거 너무 싫어가지고 아~ 네, 그냥 큰 틀만 잡고 오케이. 거기 가서 뭐 할지는 이제 안 정해놨어요. 아~ 1박 2일 펜션에서 고기 구워 먹기. 아~ 그리고 그치. 거기 가서 이제 뭐 할지는 우리끼리 그냥 아~ 얘기하면서 하는 거죠. 왜? 읽어볼래? 초간단이네. 나는 뭐 그냥 다 같이 차에 타서 신호가 바뀌는 곳으로 3시간 달리기야. 아~ 도착하는 데서 그냥 1박 2일 보내고 오는 거야. 아, 괜찮은데? 신호가 이제 좌회전 신호가 되면 좌회전으로 가고 그치. 그래서 도착한 곳에서 하루 있다 온다고? 그치. 오, 근데 아이디어 좋네. 약간 그냥 대충 약간 이런 거 좋아해, 난. 아, 이게 어떡하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우리 직진해야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야, 우리 계속 도는 거 아니야, 지금? 야, 우회전, 우회전 하면 도는 거잖아, 지금 한 바퀴. 우회전이야. 얘들아. 야, 우리 지금 진짜 반가워. 지금 눈도 온다고, 야. 뭔가 험난하겠다. 여기서 나온다, 성격이. 이렇게 약간 계획적인 스타일이고 약간 충동적으로 바로바로 의식의 흐름대로 진행하는 스타일. 캠핑카 재밌겠다. 응? 캠핑 계획 운전도 우리가 하고. 운전. 그거 오늘 할 수 있어? 캠핑카 운전? 어. 불편하진 않을까? 그러니까 뭐 샤워랑 이런 그러니까 거. 그러니까 그런 거. 거 샤워 다 있을 걸? 캠핑카 타고 그걸로 이제 계속 다니면서. 계속 돌아다니는 거야. 재밌을 것 같긴 해. 재밌을 것 같아. 재밌을 것 같아. 아, 이거 의미 있는 사진이다. 보니까 우리가 단체 사진 많이 없더라. 올랐는데 남는 게 사진이 있더라. 진짜. 여행 갔다 와서 누워서 사진첩 보면서 아, 이때 이랬지 하고 할 수 있는 게 추억이. 사진밖에 없더라고. 곧 여행 가니까 그때 사진 많이 찍어야 될 것 같아. 내 생각은. 가서 사진 많이 찍자. 좋아. 자, 우리 그러면 여행하러 가요! 여행하러 가요! 야, 준비를 가자, 우리 이제. 다 같이 여행하러 가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 여행. 아름다운 도제도와 너의 주위에 머물며 가볼까? 가자. 아, 드론. 안녕. 안녕. 카메라 있네? 야, 아름다운 카메라가. 내가 또 사진 또 이쁘게 찍으려고 또 내가 형이 또 영상 이런 거 찍는 거 좋아하니까. 맞아. 전문가용이야. 야, 렌즈 좋은 거 써야 돼, 카메라 원래. 아, 야, 저건 가 보다. 야, 진짜 캠핑카네. 대박. 캠핑카. 좋아, 좋아. 야, 나 캠핑카 처음 보는데? 오, 처음 오시는데? 오. 오, 좋네. 나 뒤에가 궁금하다.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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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여기 어떻게 들어가? 야, 샴페인이 준비돼 있어. 우와. 뭔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뭐야, 샴페인도 있네? 뉴이스트의 여행을 축하드립니다. 약간 그런 느낌인가 봐. 그런 느낌인데? 좋네. 오야, 여기 침대도 있어. 어디? 여기 위에? 아, 그렇네. 오, 야! 다섯 명 다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여기까지 쭉 침대야. 아, 진짜? 오. 여기 샤워실. 오, TV도 있어. 아, 진짜? 오. 그래도 있을 건 다 있다. 가자! 출발하자! 렛츠 겟 잇, 렛츠 겟 잇! 가자.
안전벨트를 해야 됩니다. 안전벨트 하고 야후! 아우 민현이 앞자리. 아 이거 진짜 안전벨트가 안 돼. 야 민현아 앞자리 좀 당겨주라. 어, 그래 그래. 조금만. 리얼리티는 호퍼도 되냐? 어? 아이 리얼리티인데 코파는 거 보여야지. 야 근데 쟤 우리 여행 가긴 간다 진짜. 어? 야, 여기도 어김없이 이게 있다. 이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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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뉴이스트의 플랫노트. 플랫노트. 이 플랫노트는 여러분들의 여행에 대한 꿈과 희망을 모두 담은 여행 안내서입니다. 어? 그럼 그때 우리 그때 썬 거? 우리 그거? 1박 2일 어떻게 보냈으면 좋겠다 적었잖아. 아, 캠핑카 타고 여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바이 뉴이스트 전원. 주소가 오 목적지가 있어. 오 강원도네. 오늘 강원도 좋아. 야 가자 이제 가자. 나 가면 돼 그냥? 출발. 일단 캠핑카를 타고 어딘가로 가자는 건 이루어졌어. 양양 가본 적 있는 사람? 저요. 다 같이 갔어요. 어, 우리 다 같이 갔어요. 다 같이 행사 갔었어요. 네? 맞아. 춤췄어요. 추웠어요, 근데. 추웠지. 바람 엄청 불고. 아, 형 사진 열심히 찍는 거예요? 그런 거야. 안 들려, 형. 여기 이 달릴 때 밖에 찍으면? 몰라, 한번 봐야겠다. 동현이 또 이번에 몸 까잖아. 아니야 동호야. 지금도 생각 중이야 사실. 왜? 그냥. 동현이 진짜 한 번도 깐 적이 없으니까. 동현이 반팔도 평소에 잘 안 입으니까. 난 지금도 목티인데. 이제 서서히 좀 노출을 해보는 게 어때? 그냥 일생에 한 번쯤은 이렇게 팬들한테 보여줄 만한 것 같아. 맞아 맞아. 그냥 딱 하는 거야. 부끄러워. 부끄러워. 뿌루부루부뿌뿌. 아, 원래 여행은 음악인데 음악 틀어도 되지 않을까? 음악 아니. 음악 틀어줘. 길을 따라 차를 몰아 목적은 없지만 에이 에이 차이니 선배님 노래야? 제목이 드라이브야. 아 진짜 드라이브 할 때 듣는 노래야? 그치. 나쁜 방향 좋은 결말. 날씨가 점점 좋아진다. 또 오늘 우리가 또 여행하는 거 알고. 와 눈부시다. 아, 지갑 친 거 같지? 난 친 거 같어. 나 저기 뒤에 있어. 오케이, 오케이. 저 가방에 있어, 가방에. 내기 한번 해? 어, 무슨 내기 하지? 흑에서 쏘기. 그러니까, 무슨 내기 하지? 홀. 뭐할래? 뭐할래? 괜찮은데? 11시 휴게소 도착. 휴게소 가서 통감자랑 잔치국수. 충무김밥. 아, 충무김밥이랄. 충무김밥 그 깍두기랑 그 오징어 살짝 해가지고 딱. 어, 맛있겠는데? 크, 얘기만 들어도 좋은데? 눈치 게임? 눈치 게임? 1, 2, 3, 4.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근데 나랑 민이 3 같이 하지 않았냐? 아니야, 아니야. 아니, 누가 3 같이 했어? 어, 나 4 하다가 멈췄어. 네가 3 먼저 누가 하길래. 누가 3인가 4를 같이 했어? 3 이렇게 하다가 네가 3 했어. 나 못 들었는데? 눈치 게임? 1, 2, 3, 3. 가위바위보 해, 빨리. 가위바위보 해. 간식 속이니? 그치, 휴게소 어, 속이. 아니, 밥. 난 밥. 어, 밥 먹어. 근데 어. 휴게소에서. 나 먹고 싶은 거 다. 어. 먹고 싶은 거 다? 어, 먹고 싶은 거 다. 오. 대신 남기면 벌금 500만 원. 500만 원이야? 그러니까 먹을 만큼만 사라는 거지. 500만 원이네? 오케이, 오케이. 형, 그냥 우리 단판 승부할까? 어, 너 뭐 보낼 거야? 난 말하지 않겠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황미년! 황미년! 아미냥 좋다. 아, 아니 너네는 사는 건데 내 기분 좋게 살 수 있지. 오. 먹어야지. 다 골라. 아싸. 대신에 뭐라고? 남기면 500만 원. 500만 원 아니다, 동호야.
여기 가평역에서 차 봐봐. 와, 뭐야? 이모나 오늘 토요일이라서 그런가 봐. 놀러 가시나 봐. 자, 내려볼까? 갑시다. 근데 아, 오늘 사람이 진짜 와 많을 것 같아. 나 사람이 너무 많다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얼른 사 와서 차에서 먹자 우리. 그래 그래. 오케이. 우리가 민폐가 될 수도 있어요. 좋아 좋아. 먹고 싶어. 나는 호두 과자 꼭 먹어야 돼. 그래? 호두 과자 꼭 먹어야 돼. 나 약간 통감자 먹고 싶어 지금. 통감자도 먹고. 할까? 할 커피? 할 커피?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5천 원짜리 하나만 주세요. 5천 원짜리 하나? 네. 네, 5천 원. 네. 어 이따 여기 살까? 그치? 아 여기 수떡 수떡 있어. 아 있다 있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떡 수떡 하나? 허브 통살 꼬치요. 오. 핫도그도 하나만 주세요. 종현이 핫도그 좋아하는데.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분으로. 어 이거 줘봐. 이거 버려주세요. 영수는 왜? 아 그냥. 아니야 아니야 그냥. 됐어 됐어 다 샀나 이 정도면? 맞아 둘이 와서 잠깐 바꿔줘. 여기 있어야 돼. 아마. 이걸로 한 진짜 한 100잔 긁을걸 그냥. 우리가 생각이 야. 짧았던 것 같아. 다섯 잔 샀는데 23,000원이야. 100잔 시켰으면. 100잔에 50,000원이면 나. 이 정도면 되겠지? 되지 것 같은데? 그래 그래. 어. 안녕하세요. 어, 다 샀어? 안녕하세요. 가자 가자. 이거 어때? 부족해? 아니요 괜찮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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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와. 야 핫도그 맛있겠다. 핫도그 맛있어 보이지. 그지? 내가 너 때문에 산 거야. 허브 꼬치. 야 나 근데 이거 뭐 핫도그. 핫도그. 그리고 호두 과자 사왔고 손떡 손떡. 그리고 통감자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마실 거랑. 근데 이거 소스 혹시 뿌려주셨니? 어 뿌려 뿌려. 손떡 손떡 첫 시식입니다. 야! 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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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물티슈 흘릴까봐 조금만 뿌렸어. 흘린다 와 나 진짜 흘린다 흘린다 깜짝 놀랐어 진짜. 흘린다 형 나 하나만 더 주라 물티슈. 어 야 흘린다 흘린다 흘린다. 야 이게 뭐야 문제가 많네 얘가. 잠깐만 이거 새거 새거. 야 완전 맛있어. 야 완전 맛있어. 냠이 이거 같이 먹어야 되는 거 알지? 어? 맞아. 아, 이게 너무 쓰여. 나 떡 먹고 싶어. 이거 많이 흘렸는데? 내 금방 버리고 올게. 그냥 출발하면 안 돼? 어? 그냥 출발할까? 어, 그냥 출발해보자. 어떤 반응인지. 그러고 막. 근데 민영. 엄청 멀쩡. 차 조심, 차 조심. 엄청 멀쩡했지. 아, 뭐해? 민아, 양현에서 보자. 아니, 왜 가? 양현에서 봐. 가보자! 왜 이래? 이거 있어? 야, 쟤라면 걸어올걸? 능청맞게? 그래 설마 설마 가겠어? 와 진짜 어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우리 그래도 이 정도면 인심 쓴 거야. 어 야 고속도로 탈 뻔했어. 그래 진짜 탈 뻔했어. Let's go. Let's go. Let's go. 타이는 키우면 안 돼. 해변으로 가요. 타이 키우면 안 돼. 와 이제 어? 여름엔 진짜 이 노래인 것 같아. 속삭여줘요. 에이 에이 너 그게 웃어봐. 나는 마음을 잊은 것뿐이야. 날개를 펴고. 나 이거 연습생 때 연습곡이었잖아. 맞아. 나봐 감정한 거라. 여기 여기서 이 춤이 없잖아. 피카츄라 이츄 파이리 거북이 버터풀 야도라 디저트 떠가스 우리는 모두 친구 맞아. 여기서 트는 거야. 오 베이스 좋다. 그지 진짜 좋아.
여기서 쓰레기도 한번 버리고. 커질 것 같아. 커질 것 같아. 커질 것 같아? 조용히 커피 남았지? 어. 화장실을 가자. 내 커피 도우가 먹었어? 아니, 안 먹었는데? 아, 갑시다. 도착했어, 도착했어. 너무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셨어. 쓰레기, 왔어, 쓰레기. 그래. 가자. 사람이 부른다. 야, 뭔가 눈 오는 거 같지 않냐? 야, 야! 진짜 와? 뭐 갑자기 눈이야 또? 어우, 어우, 어우. 어, 뭐야? 어, 뭐야? 뭐야 이게? 어, 땡큐 했대. 바라밤. 바라밤. 어, 이거 누구 글씨야? 동호네. 목적지 향해 달리는 여행을 잠시 멈추고 발 닿는 대로 자유를 향해 잠시 길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다 같이 차에 타서 신호가 바뀌는 곳으로. 야! 아, 너 때문에! 다 같이 차에 타서 신호가 바뀌는 곳으로 3시간 달리기야. 뭔가 험난하겠다. 옆에 멤버들은 무슨 죄인데. 복불복 방향 카드대로 이동 후 1시간 되는 지점에서 라면 끓여 먹기. 아, 진짜 강동호. 지금 눈도 온다고, 야. 보조석 앞 글로브 박스를 확인해보세요. 야, 지금 눈 오는데? 어? 어, 뭐가 있다. 주머니 속에는 여러분이 가야 할 방향이 적힌 카드들이 들어있습니다. 한 장씩 뽑아 순서대로 대시보드 앞에 꽂아주세요. 갈림길이 나오면 주머니에서 뽑은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지금 1시간 타이머를 맞추고 방향 카드를 내비게이션 삼아 길을 떠납니다. 1시간이 되는 지점에서 캠핑카를 세우고 라면을 끓여 먹으세요. 라면을 끓여 먹으세요. 한 시간 뒤 어디든 그냥 차 세우고 라면 끓여 먹어야 되는 거지? 우리의 목적지가 양양이 아닐 수 있는 거야 지금, 그지? 다시 서울로 갈 수 있는 거고. 카드부터 일단 좀 뽑자. 출발하기 전에 이 우리가 뽑는 거에 달렸어, 우리의 앞길이. 잠깐, 이거 순서도 중요해. 내가 싹 끊을게. 그 종현이, 민기, 아론이 형, 나, 동호 이렇게 뽑자 하나씩. 뽑는 대로 내가 꽂을게 여기다가. 오케이, 직진. 자, 올 때 일단 직진이 나. 아, 직진이야. 지금 직진 두 개 나왔고요. 오, 좌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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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회전. 좌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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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 누른다. 이제 출발한다. 자, 가자. 누를게. 행운을 빌자. 눌러봐. 렛츠 킷! 이제 시작된 거죠? 와, 라면 끓여 먹어야 되는데. 근데 이상한 바다, 아, 바다면 좋겠다. 운치 있고, 그지? 계곡 이런 데면 진짜 좋을 것 같아. 도로 위에서 막 이렇게 60분이 끝나버리면 갑자기 졸음 쉼터 그러면. 자, 과연 뉴이스트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 근데 우리가 여기서 32km를 직진을 해야 돼, 원래 알려주는 게. 그 사이에 근데 갈림길이 안 나올 거라는 그건 없잖아. 그 사이에 갈림길이 두 개가 나와버리는 게 좋지. 아, 맞네, 맞네. 그래야 좌회전해서 빠질 수 있잖아. 양양 버전으로 좌회, 아... 어. 갈림길이 없어 여기. 지금 11분 달렸는데 카드를 하나도 못 샀어. 진짜 갈림길 없다. 무서워. 계속 직진인데 여기? 계속 직진인데 여기? 아까 근데 IC 있었어. 어, IC.
어? 서영양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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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km 더 가면 아이씨가 있어. 어? 갈리길 하나 더! 여기야 낫네. 여기지. 오케이, 갈림길 하나. 직진. 하나 뺀다. 오케이, 직진. 하나 빼라. 네. 하나 빼라. 12빙. 하나 빼고. 자. 오, 오, 여기, 여기다, 여기다. 여기서 빠지는데 있지. 있지, 있지, 있지. 있지. 달라, 달라, 달라. 그럼 지금 직진하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너네 집 가는 거야? 아니, 우리 못 가지. 아니, 아니, 여기 안 빠져도 돼. 우리 직진 보고 가자. 직진, 직진. 양양이다! 톨게이트, 톨게이트. 야, 그래도 일단 양양 톨게이트를 네, 지나가긴 여기까지만 한다. 왔으면 하나 뭐 너 아, 맞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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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의식이라서. 어, 그런가 봐. 그게 간편하니까. 오케이, 여기서 그냥 좌회전이라고 치는 거지? 맞네, 여기도 길이잖아, 그러면. 그럼 여기서 좌회전하는 거지, 어, 일단. 빼야지, 여기. 이게 좌회전한 거야? 그렇지. 오케이, 좌회전한 거다, 여기서. 좌회전... 잘 가고 있는 것 같아. 잘 가고 있는 것 같아, 뭔가. 오! 우와, 석초 양양. 오, 좋아, 좋아. 양양이다. 야, 이게 양양.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석초 양양. 야, 너무 잘 가는 거 아니야? 역시 우리 황금손이야. 그래, 우리 이게 뭐, 뭐? 된다니까? 제대로 가는데 내비대로? 진짜 완전 내비인데 그냥? 야, 내비 꺼 그냥. 좌회전하게 되면 그 감곡리라고 마을이 하나 나오는데 감곡리 우리 종합운동장 가게 생겼는데 지금? 드디어 가는구나. 우린 어디로 가는 거지? 어디 멈출 줄 모르잖아요. 아, 아닌데, 이게 아닌데. 이게? 오케이, 일단 좌회전. 오케이, 좌회전 일단. 오케이. 야, 방금 들었어?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어? 잘 섞어, 잘 섞어, 잘 섞어. 일단 우리 직진을 좀 없애자, 우리. 직진이야? 어, 직진. 빼, 저거 하나 빼. 여기. 여기 직진. 여기 직진. 어, 직진 하나 빼. 오케이, 뺐어. 직진 빼. 야, 여기서 직진 어떻게 하라고? 어? 좌회전? 우회전? 길이 없어. 길이 없는데? 여기 길이 없는데? 어머. 아, 이거 길이야? 길이지, 여기가. 이게 일방 아니야? 이 윗길이 우회전 길이니까 일로 가자. 어, 그러니까 이게 직진 길이야. 이게 직진이야. 이게 직진이야. 그럼 하나 뺀다, 그 직진. 어. 이게 직진이야. 어, 여기 갈림길 하나 더 있어. 잠깐만. 야, 우리 계속 도는 거 아니야 지금? 야, 지금 한 바퀴 돌았어 우리. 야, 지금 한 바퀴 돌았어 우리. 야, 우회전 우회전 하면 도는 거잖아 지금 한 바퀴. 우회전 네 번, 우회전 네 번이야. 야, 여기 왜 낫지 이거만? 거긴데? 그래, 또 똑같은 길. 올라가면 또 우회전하면서 거긴데? 우리 지금 세 바퀴 돌아야 돼, 지금. 얘들아, 우리 왜 계속 돌아? 어? 아, 몰라. 어지러. 원래 인생은 돌고 도는 거지, 뭐. 그래. 유행도 돌고 돌고. 어, 그거 명언이다. 다시 우리... 또 똑같은 데냐? 어. 뭐야? 내가 봤을 때 아까 그 길이랑 우리 뭐 야, 우리 저주 봐. 받았나 봐. 우리 아까 그 길이랑 뭐 있나 봐. 야, 우리 저주 받은 거 같아.
드디어 다른 길로 가겠다. 여기서 하고 좌회전 아까 조그만하게 들어가는 데가 있었어. 거기 좌회전. 그지. 자, 좌회전 하나 뺀다. 전. 바로 우회전 하면. 여기서 우회전. 맞네. 우리 어디라도 좀 가자. 그냥. 아니 근데 어차피 우리 어디 도착해도 17분 동안 계속 달려야 됩니다. 맞아. 그냥 마음 편하게. 마을이다. 마을이래. 마을. 땡큐 양양. 땡큐 양양. 왔네. 다 왔네. 아 진짜? 다 왔어. 아 진짜 이대로만 가면 딱 맞는데. 맞아. 시간이. 딱이야. 달림길만 안 나오면. 진짜 딱이야. 더 뽑아야 돼. 더 뽑아, 민현아. 더 뽑아봐. 좌회전. 더 뽑아야 돼. 한참 더 뽑아야 돼. 여기서 좌회전? 네, 좌회전. 민현아, 너의 손을 믿을게. 황금 손. 더 뽑아, 민현아. 더 뽑아. 좌회전. 우회전. 내가 몇 개 좀 뽑아볼게. 그럼 직진. 아, 저기가 갈림길이지. 우회전. 여기서 우회전. 아, 여기서 갈림길이야. 우회전. 좌회전 했어. 오케이, 좌회전 했고. 우리 뭐 남았지? 지금 좌회전 직진. 맞아? 잠시 후 강릉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아, 맞네. 다 왔네. 아 진짜? 다 왔어. 다시 돌고 재검색합니다. 경로를 잇따라요 재검색합니다. 경로를 잇따라요 재검색. 양양 카센터다. 아까 거기서 우회전 치자. 또 반대로 가 또. 아, 아니 좌회전 아니야 여기서? 근데 그 다음 길이. 아, 있네. 길 있다. 오 저기 아까 우리 그 길 아니야? 아니야 민기야 그런 얘기 하지 마. 알겠어. 잠시 후 양양 고등학교 양양 중학교. 진짜 안 나온다.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좌회전. 알겠는데. 어. 하나 나왔고. 5분 남았다. 갈림길. 왔네. 다 왔네. 아 진짜? 다 왔어. 여기서 직진하고. 끊기겠어. 야, 왜 앞에 비가 오냐 또. 여기 어디야? 얘들아, 우리 갈대밭에서 라면 먹게 생겼어. 아 제발 왜 비가 와 또. 몇 분이야? 3분? 아 큰일 났네. 아예 반대인데? 500m 오른쪽 도로입니다. 야, 다 와서 헤매네. 우회전입니다. 어? 우회전 해보자. 농장 들어가는 거 맞아? 어 맞아. 아, 여기 어디야? 얘들아 우리 갈대밭에서 라면 먹게 생겼어. 그래도 난 너네랑 해서 즐겁다. 즐거우면 됐지 뭐. 그래 즐거우면 됐지 뭐. 비 맞으면서 라면도 먹고. 그래도 난 너네랑 해서 즐겁다. 아니야. 56, 55. 아니고. 형 여기 길이 없어. 10, 9, 8. 아 끝이다. 여기 차 세워야 돼. 여기야? 아, 설마. 10, 9, 8. 아 끝이다. 여기 차 세워야 돼. 여기야? 아, 설마. 아 우리 이제 정말 끝났다. 이 한복판에서 우리가 라면을 먹어야 된다고? 얘들아 괜찮아. 그래도 여기서 캠핑장까지 16분밖에 안 걸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일단 양양까지 들어온 거 자체가 일단 여기 왜 계곡이야. 일단 내려봐. 일단 내려봐. 자체가 뭐야? 보자. 화면 좀 셀까? 궁금하다.
오, 야, 너무 했는데?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야, 너 너무 야, 마음이 급한 거 아니야? 저쪽으로 내릴 줄 알았어. 야, 비와! 여기 뭐야? 여기 뭐지, 진짜? 우리 어떻게 이제? 민현아, 거기 남의 집, 남의 집! 비만 피하는 건 괜찮지 않을까? 나오겠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허락을 받아서 차를 여기 잠깐 대면 안 되나? 저희 차를 댈 수 있는 데가 없으니까. 아니, 여쭤보고 안 된다고 하시면. 근데 우리가 민폐가 되지 않겠지? 쉬고 계시는데 우리가 너무. 만약에 조금이라도 표정이 안 좋으시면 가자. 그냥 비 맞으면서 먹고. 아, 집이 여기 있네. 계세요. 저기요. 근데 왜잖아. 할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진 찍고 가요. 사진 찍고 가요. 진짜 이건 운명이었다. 오늘 할머님과의 만남은 정말 운명이었다. 그 죄송한데 여기 앞에 네. 잠깐만 차 세웠다가 가도 돼요? 아니, 어디서 세웠다가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 죄송한데 혹시 차에서 네. 라면 끓여 먹어도 돼요? 아, 차에서 끓여잡는데 뭐 잡수는데 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끓여 잡수. 와, 너무 감사해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집 너무 좋다. 예. 집이 너무 좋아요. 좋긴 좋아. 식사하셨어요? 밥 먹고 있어요. 아, 맛있게 드세요. 아,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놀다가 가요.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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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감사해요. 비 맞으면 비 쏟아지면 이 창고로 들어가도 돼요. 아, 와, 진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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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맛있게 드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잘 놀다 가겠습니다. 야, 우리 창고까지 허락 받았어. 한번 보자. 오, 야, 여기서 먹으면 될 것 같은데? 오, 야, 너무 찰떡, 너무 좋은데? 야, 여기 앉는 데도 있어. 야, 너무 좋은데? 여기 우리 위해 준비한 건 아니지, 솔직히. 대박이다, 진짜. 아니, 근데 야, 다 있어. 너무 우연의 일치 먹을... 아니냐? 우리는 지금 망했다 생각하고 왔어. 근데? 야, 그리고 솔직히 이런 허락 받기도 힘들잖아. 아, 너무 신기한데, 너 진짜 지금. 와, 진짜 대박. 그럼 일단 우리 가서 차를 주차하고 여기다가. 주차, 차부터 주차하고 여기서 먹자. 라면을 들고 오자. 오, 와, 씨. 좋아. 어, 쭉쭉 직진. 들어가시죠. 와, 배꼽. 들어가세요. 와, 더. 어디. 가세요. 더. 어디. 더. 어디. 더. 라면을 끓입시다. 형, 이거 이렇게 워셔에 안 넣어봤어? 이렇게 돌리면 빨리 되잖아. 이렇게. 아, 배고파. 빨리 먹자. 진짜 여행 와서 먹는 라면이 진짜 맛있는데. 그러니까. 추울 때 이렇게 그리고. 계란 없나? 아, 맛있겠다. 이렇게 먹으면 라면 처음이야. 아니, 김치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하다. 김치 안 가져왔잖아. 아까 할머니께서 김치 주실 것 같은 뉘앙스로 얘기를 하셨어. 김치는 안 왔어요? 아, 김치는 없어요. 김치 없어? 민기야. 눈치 게임 1, 2, 3, 4, 4. 가위바위보. 우리 가위바위보. 가서 개인데 눈치 게임 하고 자기가 먼저 일을 하는 건 반칙 아니야? 왜?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해. 아니야. 원래 그런 거야. 형, 어떻게 생각해? 원래 반칙이 그런 거야. 형이래. 그렇지, 그렇지. 아니야, 아니지. 그러면 안 돼. 종현 원래 게임은 다 그렇게 그래. 인정하는 거. 오, 약간 좀 민망하긴 한데. 그럼 어떻게 해야지? 할머니. 저인데요. 혹시 저 너무 시키노? 아니, 죄송해요. 저희가 라면 먹고 있는데 예. 김치 없어가지고. 김치 저 바깥으로 가. 아우, 감사합니다. 오,
아유 오늘따라 왜 이렇게 추운 날 와가지고 이 양반들이 그러나 요새? 내일 날이 따뜻했는데. 아, 죄송합니다. 아 근데 오늘씨 춥네. 따뜻한 날 오면 좋은데. 아 그니까요. 갑자기 비도 오고. 닭김치 이거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아 진짜요? 네. 이게 처음 보는 거야. 와. 안 먹어봤어. 아. 안 잡힐까 봐 조금만 쓸어줄까? 아이 저희는 다 잘 먹어가지고. 와 감사합니다. 그건 가져왔어요? 어떤 거요? 그릇 같은 거. 네, 다 있습니다. 차에. 그래 그래. 그래. 어, 야 이거 신기하다. 안 뜨겁다. 안 뜨거워. 아 진짜? 이거만 넣는데도 맛있네. 전혀. 어, 진짜네. 어. 우와, 나 깜짝 놀랐어. 아, 진짜? 우와, 나 깜짝 놀랐어. 아, 진짜? 아니 거긴 또 아 거긴 뜨거워. 야 여기 뜨거워. 이거 손잡이 손잡이. 손잡이. 아 야. 나도 여기 만든 거였잖아. 괜찮아? 어 괜찮아. 오비. 아 놀래야. 아니 손잡이. 손잡이. 손. 야 추워. 아래 받았다. 형 잘하고 왔어. 야, 김치 갓김치야? 김치. 대박. 갓김치야. 나 이거 진짜 와. 좋아해. 형 뭐 이렇게 나 많이? 와. 어 너무 많이 주신 거 아니야? 이거 이거는 야. 여기 단 거 먹어도 맛있겠다. 솔직히 이거에 흰 쌀밥을 쓰면은 한 끼. 안 쉬어? 어때 쉬어? 딱 좋아. 아 그래? 딱 좋아. 아 진짜 김치 국물 넣어도 돼? 어? 원래 그거 싱거우면 깍두기 국물 뭐 이런 거 넣어서. 맞아. 비 그쳤어. 와, 야, 지금 딱 좋아. 바람아 멈추어다. 다들 준비됐나요?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하나, 둘, 셋. 와! 대박이다, 진짜.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감사해요. 와, 진짜 맛있다. 먹어 먹어 먹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어? 맛있어. 아 맛있어. 야 김치 진짜 맛있다. 네. 치즈 역시. 아, 치즈 맛있네. 그렇게 이쁜 사람들이 김치를 자시는? 할머니 같이 드세요. 그 이쁜 사람들만인데 늙은 할머니 안 어울래? 아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까 할머니께서 김치 남김 5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근데? 아 진짜? 6개월간 먹었던 음식 중에 가장 맛있었습니다.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대박이다 대박이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여행이 맞긴 맞는 거죠? 다 먹었어요. 설거지 진짜 잘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뭘 해드린 것도 없는데 뭐. 아니야 진짜 반갑게 맞아주신 것만으로도 네. 저희는 잘 놀다가 가면 되지 볼일 잡고. 그래 저희는 민폐가 될까봐 걱정 네. 많이 했었는데 할머님께서 너무 네. 반갑게 맞아주셔가지고 네. 오늘 할머님과 저희가 만날 네. 운명이었나 봐요. 아, 진짜 그런가 네 진짜 감사합니다. 역시 운명이 아니었어. 진짜 근데 운명인 거지. 그치. 우리가 할머니를 오늘 뵐 운명이었고 근데 그게 여행의 묘미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 너무 너무 좋았어요. 하나 둘 셋 너무 잘 먹었습니다. 나 진짜 우리 다리 밑에서 먹을 줄 알았는데 신기하지 않냐? 그 라면 다 넣고 출발할 때 그 라이스도 풀렸어요. 맞아. 할머니 칼퇴. 와 드디어 왔다. 좋다. 인기야 너무 좋아. 야 우리 인간 텐트가 되는 거 어떨까? 야 이거 다 아! 시작합시다. 배고프다. 오늘도 아주 맛있는 요리를 해보겠어. 빨리 돌아가라. 뜨거워. 아 너무 뜨거워. 안 뜨거워. 문장 뒤에서.
잘 자. 근데 진짜 여기서 자냐? 막막하다, 막막해. 아. 가운 입고 인터뷰하는 것도 처음이어서. 야. 아이고. 파리 타임. 아이고. 난리 났네. 아,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Let's go. Go. 이제 캠핑장 가는 건가? 가야지. 이제 가야지.